유치원생 같은 얘기. 개구쟁이. 장난꾸러기. 그런 느낌인데 진짜 말 그대로 문어상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얘기. 전혀 힘들어하는 뭐 지친 내색을 보인 적이 없고 뭔가 춤, 랩 등등 모든 우진이가 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 그런 에너지가 파워가 나더라고요. 우진이 자체는 그냥 파워, 에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진이 형은 저한테 머리카락 같은 존재예요. 머리카락이 없어도 살잖아요. 없으면 불쌍하잖아요. 그래서 나를 자책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나도 얘기 그냥 한 건데 그냥 나온 건데 며칠 뒤에 까먹을 거야. 근데 형은 그걸 기억해서 해주는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귀엽죠, 우진이 약간. 형들한테 나오는 그 조금씩 나오는 그 애교가 형들의 마음을 그냥 녹여주는 것 같아요. 이번 겨울도 우진이 애교 덕분에 짜릿하게 잘 보내봤습니다. 그 초반에 프로그램 했을 때 이제 우진이랑 케미가 되게 잘 맞았던 게 이제 분소단이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진이랑 많이 더 친해졌고 더 서로 재밌어졌고 친구가 되셨죠. 제가 저번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우진이 생일 기념 거기 그 아우진관인 거예요. 그 영화관이. 근데 저는 진짜 모르고 갔거든요. 영화 보러. 제가 어떤 팬분이 오셔가지고 우진이 사진을 다 항상 한 장 한 장 되게 정성스럽게 찍어가지고 또 팜플릿 또 한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불꽃놀이에 대해서 우진이가 안무를 짜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혼자 짜서 동영상 보여줘. 근데 멋있더라고. 어떻게 저렇게 제 열정도 있고 뭔가 이렇게 고맙고 하는 모습 너무 또 이뻐 보여가지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. 조금은 루제주도 괜찮다고 하고 싶어. 조금 너무 다 잘 하려고 안 해도 된다. 충분히 잘하고 있다. 그러니까 다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. 원어원 이렇게 공식 자리에서 허는 위치가 항상 옆이어서 뭔가 항상 내 오른쪽에는 우진이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게 웃음짓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잘 따라주고 좋아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힘든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진이의 파워가 계속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서 앞으로 쭉 직진해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우진이요. 우진이는 제 영원한 룸메이트죠. 같은 방에서 같이는 못 살아도 언제나 같이 사는 것처럼 연락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좀 좋은 친구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네요.